네, 안녕하세요. 모델 신선아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경기대진 테크노파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대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옆에 계신 원장님, 박기인아 원장님 만나뵙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기관은 어떤 업무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경기대진 테크노파크는 네. 경기 북부 지역 산업현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끄는 혁신 거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현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특화 산업 육성, 신산업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고용 창출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창업 및 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공동 기계 작업실인데요.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기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작업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가구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춰진 규격대로 이제 네. 재단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온 이곳은요, 전기 가구 인증 센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가구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구가 많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요. 기계밖에 없어요. 근데 이곳에 기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안영래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기계는 어떤 일을 하는 기계죠? 이거는 의자 종합 시험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시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앉은면 부분에 대해서 강도와 내구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회에 대해서 앉은면에 대한 내구성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만 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한 3, 4회 정도 걸려서 4만 회, 5만 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가구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가구는 볼 수는 없고 또 여기 이런 실험실에 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가구 업체들이 네. 그 가구 시험을 의뢰를 해주면 네네. 저희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가구 업체들이 맡겨주는 거에는 그 안에 본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 몸에 되게 해롭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사를 해서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구를 보러 왔는데 연구실 그리고 기계실까지 여긴 또 어떤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가구 완제품에서 나오는 네. 환경 유해 물질을 측정하는 곳이고요. 아, 네. 옆에 보시는 큰 대형 챔버 내에 설치를 해서 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공기질로 방출되는 그 유해 물질을 포집해서 네. 분석하는 그런 시험실이고요. 아니, 분석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챔버 시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가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이나 주방 가구들 같은 설치되는 곳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이하를 판단을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그 건설사에 납품을 하는 시험을 하는데 성적서를 발행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유해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중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거겠네요? 네네, 여기서 기준치가 이상이 나오시면 시중에서 판매하실 수 없고요. 기준치 이내에만 들어와야지만 그 각종 그 건설사에 납품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여러 가구가 전시되어 있는 이곳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보세요, 너무 다양하고요, 너무 화려하고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지금까지 가구의 제작 과정부터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곳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가구를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라서 구매하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살펴보시고 또 구매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